경로당 뒷골목이 아기자기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창틀 위로는 매화가 바야흐로 꽃을 피웠고 밤하늘 달과 뭇별도 운치를 더합니다. 대학 배달에 땀 흘리며 벽화를 그리는 대학생들 덕분에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세면에 오래돼가지고 많이 삭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학생들이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새롭지 뭐, 새록새록 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6.25 피난길과 배고팠던 보릿고개 시절. 지난밤 미리 들었던 할머니의 80년 삶 구석구석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겐 오랜 세월 묵혔던 가슴속 응어리이고 학생들에겐 생생한 대한민국 현대사입니다. 시원하고 시원하지. 어떤 게 좀 제일 시원하죠? 뭐 그런 얘기하게 뭐 누구한테 얘기 이제 안 나누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속에 이제 있는 얘기 하는 게 좀. 저한테는 하나의 체험이고 공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할머니들이 국수를 빚었습니다. 친손주 같은 젊은이들이 먹을 음식에 온갖 재료와 푸짐한 정성을 담았습니다. 귀향이다. 성공하고 귀향이다. 지난 17일부터 6박 7일간 7곡군 5개 마을에서 진행 중인 대학생 인문학 활동. 전국에서 90여 명이 참가해 세대 간 도농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을 새롭게 고치고 바꾸고 어르신들 이야기를 책과 영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추억이 없는데 이렇게 24살이 돼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하니까 좀 정도 많이 느끼고. 올해가 벌써 다섯 번째 행사로 참가자 일부는 가족 같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도 합니다. 했던 동네는 다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내년에는 저도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사람과 정이 넘치는 인문학 동아리. 칠곡의 든든한 미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